예,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이런데, 경찰이 오더라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이게 광주 집은 못 부르는데, 여기는 좀 방음이 좀 약간 되니까 좀 조용히 부를게요. 예. 아니, 경찰 오면 어떡해. 끌려가야지.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. 나에게 말을 해줘.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속 시원히 말을 해줘. 이 세상 모두가 변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. 너에게 말을 준건 후회는 안 해. 이대로 함께 있을게. 살아갈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해.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너의 곁에 지킬 테니까.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해.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차라리 그것이 속 편한 거야. 이제 슬퍼하지 마.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. 너와 내가 있던 그 어느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려만 했던 곳.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니 소중한 내 친구야.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. 서로 알 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. 하지만 멋쩍은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내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.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.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. 그릴 거야. 내가 너 사랑하는 나를 볼 수 있게. 처음처럼 좋아했던 그날 참 이슬했던 너. 내 잘못처럼 못해도 우린 항상 좋은데. 안주는 필요 없어. 네 입술이 안 주니까 술잔에. 야, 자꾸 쫄게하지 마. 노래 못하니까. 한 잔 두 잔 이 술잔에 취한 나는 네 말에 너에게 빠질 것 같아. 취하고 싶다. 너와 있는 순간에 같이 나는 술잔에 이걸 마시며 사귀는 거야. 비우고 싶다. 네 앞에 그 술잔에 너의 기가 생각은 나오듯 집에 가기 싫다. 한 잔
잠들자 니들 보고 있으면 생각도 그게 아니라 미션이 터져가지고 지금 새벽 3시야 시크야 이 소리 줄였는데 들렸어 환불이 안 되니까 이거 조금만 더 부를게 그만해 아니야 환불해줘 취하고 싶다 너와의 가족이 재생됩니다 집에 가기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광주 집에서 쫓겨나는데 그래 그만할게 미션 안 해요 노래 안 할 거니까 그만 하세요 진짜로 어? 자꾸 이렇게 곤란한 거 하셔가지고 사람 불편해 가! 너! 야 언니 그냥 말을 해 언니가 언니 집에서 내가 방송하는 게 진짜 X같잖아? 그럼 내가 나갈게 집에 갈게요 광주 집으로 갈게요 취하고 싶다